다섯 번째 표절입니다. 또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뭐라고 얘기했느냐니까 낮 시간 동안에 나는 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죠?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 시점은 낮인가요? 밤인가요? 어떻게 될까요? 이 문장이 만약에 참이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. 참인 경우가 있을 거고 또 거짓인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 참이라면 if true입니다. if true이면 이게 참이라면 낮 시간 동안에는 나는 그것이 밤이라고 주장합니다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?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트 라이트죠. 나이트 나이트 NK입니다. 그렇죠? He must be a night night입니다. 그렇죠? 그럼 말이 되죠. 그리고 지금 이거 참말을 하고 있으니까 night night가 참말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so it's night죠. 만약에 false라면 어떻게 되나요? 이 문장이 false라면 그러면은 daylight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day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잖아요. night가 아니라 이 문장이 false라면 그죠?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폴스잖아요. 이 문장을 폴스이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데이 나이트가 되겠죠. 그죠?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폴스인 말을 하는 때는 언제죠? 데이 나이트가 거짓말하는 경우 그때는 나이트잖아요. 그죠? He must be a day night가 되고 So it's night. 어떤 경우든 밤이 되어야 되죠.